80 맞춰놓고 그 다음에 뛰는 게 더 좋고요. 왜냐면 계속 지그시 밟고 있는 건 기름을 더 먹어요. 네. 잘 아실 거고. 언덕도 한번 치고 오죠. 이 차량은 더뉴 카니발입니다. 더뉴 카니발이고 2020년식입니다. 키로수 이제 3,800 정도 킨 신차고요. 탄 흡기에 2개, 그리고 엔드 머플러에 하나,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10개, 라파 플러스 2 3개. 세팅값은 거의 한 160% 세팅값이 되고요. 사장님은 연비에 좀 민감하신 부분이어서 세팅값 좀 끌어올려서 장착을 했고요. 연비야 어차피 사장님이 직접 타보신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체크해서 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장착 안 하신 상태에서도 고속 중에서 16km 정도 찍었으면 차 잘 타시는 거거든요. 네. 저희도 좀 기대가 돼요. 사장님이 어떻게 바뀌는지. 일단은 그래프 움직이는 게. 네네. 좀 이제 덜 떨어져요. 그럼 괜찮아진 건가요? 네. 일단은 네. 여기 실시간 그 순간적인 그래프 움직이는 네. 게. 오르막에서 6, 7 미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. 네네. 10에서 왔다 갔다 11. 아, 그래요? 여기까지 치니까. 예. 네. 여기 언덕 넘어가서 밑에 한 5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엑셀 뛰셔도 되고요. 좀 엑셀 떴을 때 밀라르는 힘이 커지니까 미리미리 뛰셔야 돼요. 그거 습관부터 바꾸시면 돼요.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 오르막이면 엑셀 뛰면 속도 확 주는데도 계속 치고 가요. 그 힘이 있어요. 우리 걸 달게 되면. 지금은 거의 사장님은 정속 주행만 하고 타고 계신 거고 고속도로에서 한번 올려서 타보시고 복합연비도 한번 다 보시고 하면은 확실히 차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저희는 자신 있어요. 저희 제품 나름대로. 우리 저희는 그 의속 증강기 탄이 나왔을 때 고속도로에서 테스트 주행할 때 솔직히 좀 비명 질렀어요. 아, 차 이 고속발에서 이 엑셀레이터 그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. 올라가는 게 순식간에 속도가 치고 올라갔거든요. 기어 변속 타이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뀔 거고요. 여기서 한 60이든 됐을 때 한번 60 정도만 만들어 놓고 60 만들어 놓고 엑셀 한번 다 떼보세요. 자, 지금 떼세요. 60에서 60에서 뗐는데 요 정도 내리막이에요. 지금 올라가잖아요. 그죠? 70이 돼버리고 그러면 차 이렇게 앞에 있으면 그냥 깨, 떼고 계속 가는 거예요. 지금 60에서 뗐는데 70 됐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거는 지금 기름을 공급을 안 받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이제 브레이크 조금 잡으시고요. 지금 반 구간 한 반 정도 타보셨거든요. 좀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, 선생님? 일단 언덕까지 올라올 때 이제 순간 네. 그래프가 네네. 기존 거보다 기존보다는 좀 덜 네. 내려간다는 느낌. 네, 그래요. 아마 엑셀레이터도 그만큼 더 부드러워지고요. 다 변화값을 이제 느끼실 거예요. 아마 지금 집에 가시는 동안까지만 운전하셔도 다 느끼실 거예요. 그리고 계속 조금씩 더 좋아지는 여지가 있어요. 저희 제품은. 진동 소음 좀 어떤 것 같아요? 워낙 신차라서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것도 좋아져요. 좀 조용한 데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세요. 네. 뭐 어찌됐든 사장님도 친구분이 우리 거 제품 장착한 걸 장착하고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소개 개념이잖아요. 한번 타보세요. 좋아져요. 유턴에서 약간 오르막인데 한번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. 한번 그래서 차가 어떻게 틀려졌는지 차 없으니까 쭉 한번 밟아보세요. 어떤 거. 잠깐 밟았는데 지금 80이에요 저 위에 빨간불이잖아요.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. 오르막이라고 하더라도. 그러니까 멀리 신호 보고 운전하세요, 사장님. 네. 차간 거리 보고 그런 것만 하시면 효과 많이 봅니다.
뭐 돈에 상관없으니까 뭐 인터쿨러까지 넣어주세요 그런 분 계신데 우리가 권하진 않아요. 일단 사장님이 어느 정도 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로 미팅을 맞춰서 세팅값을 정해드린 거고,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인터쿨러까지 넣어달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, 우리가 다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한 거하고 안 한 거 차이도 우리는 알아요.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처음 올 때 사실 영상은 많이 봤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반신반의한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하나씩 다 해도 됩니다라고 다 말씀드리는 거고,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온 차는 5, 6하니가 15년식인데 이것저것 다 달아본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흡기 하나만 지금 먼저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 달고 가셨는데, 용평은 스키장 하셨던 건가요? 네, 애들 데리고 스키장. 네, 우리 거 달고 용평을 한 번 더 갔다 올 일 있으면 더 좋은데. 네. 그러면 확실히 딱 차이 아시겠지. 지금 어디를 못 갑니다. 어디를 못 가요. 제가 2주에 한 번씩 애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어디 가질 못합니다. 큰일인데 진짜. 그래서 원래 지금 저희 그 이벤트 행사, 부산 총판 오픈한 이벤트 행사도 1월 말에 끝내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됐든 경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하겠다고 이제 해드리는 거거든요. 여기 70 하나 있고. 어차피 사장님이 연비 체크는 해서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요. 네. 좀 체크해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. 네, 네 고맙습니다. 예, 사장님. 네네. 어, 굉장히 만족스러운데. 만족스러워요? 오는데 네. 19.1까지 찍거든요. 몇이요? 19.1. 19.1이요? 네. 아, 다행이네요. 많이 좋아져서. 네. 어,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중통에 저거 하나 따로 깎아달라 그래봐요.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. 하나만 깎아달라 그래봐요. 뭐 한번 노력은 해볼 텐데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. 그 상태도 괜찮아요 사장님. 아 그래도 어차피 그 금액 차이 얼마 안 나는 거 더 맞는 걸로 쓰는 게 더 낫죠. 근데 이게 뭐 한두 개로 깎아달라면 깎아주질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. 하나만 부탁해가지고 공장에서 그냥 하나만 부탁해서 이거 주문인데 하나만 깎아달라 그러면 되지. 한번 말은 해볼 텐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. 일단 그냥 타보세요. 더 좋아질 아, 예. 거니까. 예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